발끄댕이 잡았지? 아파. 와씨, 야. 놔라, 빨리. 놔라. 와, 이게 말이 돼? 대머리 되겠는데, 이러다가? 다시 짜나자. 짜나자. 대화돕다, 이거. 확실히 케어하기가 쉬워. 전번에 패턴도 알고 이제 울음소리가 배고픈지 아니면 졸린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이 되니까 재우는 것도 빠르면 1분 컷. 일단 애가 좀 순한 애라서 가능한 거긴 한데. 우린 애기를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운다고 절대 1초 만에 쫓아가지 않은. 초반에는 그랬는데 울자마자 급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왜 우는지 아니까.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는 거에 겁낼 필요 없다고. 야, 오늘 어쩔 의심하냐. 근데 진짜 크다. 이제 덩치가 너무 큰데? 박근혜인가? 박근혜를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 누나. 엄마 좀 봐줘. 저기요, 머리띠가 이게 뭐야? 공주가 아니라 전사 같잖아. 이게 뭐야? 와, 그래도 장미꽃은 꽃꽃이 들고 있네. 와, 진짜 어떡해요. 와, 진짜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미쳤다, 진짜. 지금 제 머리 여기 휑한 곳 보이나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산후탈모. 딱 100일 찍자마자 머리가 털갈이 수준 짐승처럼 빠지고 있는데 애기도 지금 베넷 머리가 빠지는 시기거든요. 얘도 휑하죠. 그래서 엄마랑 딸이 지금 온 집에 머리카락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육아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인데 다들 모성애 만땅 정석의 육아를 보여주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보면은 애기가 울고 막 고체고 막 그러면은 엄마들이 막 슬퍼서 막 같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짜증이 날 때도 좀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되게 나쁜 엄마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아! 이럴 때! 이럴 때! 今日親知らずの行ってきたんですけど耳にした結構腫れてるけどあんまりそこまで動画には映ってないような。 아무튼 이 친구가 최근에 너무 막 전신이 빨개지고 우둘투둘해져가지고 소아과에 갔다 왔는데 아토피라고. 근데 아토피는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 가지고 태어난 거여가지고 지금은 뭐 보습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서 다행히 엄청 심한 아토피는 아니기 때문에 점차 비염으로 바뀌었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들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기초 라인인데 이게 민감한 애기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엄청 순한 성분이어가지고 요 친구한테도 지금 발라주고 있는 중입니다. 좀 그만 흘려. 침! 투데이위드라는 브랜드인데 먼저 이 화훼 성분부터 보여드리면 주의 성분이 단 하나도 안 뜨고 전부 파란색이에요.
애초에 개발자분이 본인 아이가 약간 좀 아토피 이런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별거 아닌 성분에도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여가지고 애기가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고. 그래서 애기 때문에 막 서울에 집 팔고 제주도로 이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분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가면서 개발한 브랜드여가지고 그래서 애기들이 쓰는 만큼 좀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잘 맞아가지고 저도 민감성 피부라서 지금 저랑 애기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션을 애기 몸 전체에 발라주고 있는데 이 제품을 보다시피 꽤 많이 사용한 상태인데 이 애기한테는 특히 피부가 거친 팔다리를 위주로 발라주고 있고 딱 보다시피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죠. 흡수가 엄청 빨라가지고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막 너무 꾸덕하면은 이게 펴바르기가 힘든데 이게 흡수가 되게 빨라서 전신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 애기가 코가 진짜 많이 트는 편이거든요.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 코처럼 각질이 자꾸 일어나는 곳은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진단을 9월 중순쯤에 받고 그 이후로 보습을 거의 폭탄으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거칠거칠한 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약간 우슬투슬하게 좁쌀 막 일어난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매끈해진 상태입니다. 맛있겠다. 토끼 느낌이 너무 맛있겠네. 근데 진짜 매워 보이긴 한다. 이게 맛있는데? 맛있다고? 근데 맵다. 맛있게 맛있다 근데. 간 안 보고 되게 잘했네. 저희가 서약서를 썼는데 전 아예 술을 안 먹는 완전 집순이고 술 엄청 좋아하는 박돌이라가지고 이제 서약서를 써서 한 달에 술자리 참석하는 횟수라든지 뭐 집에 오는 시간 이런 거를 다 이제 문서화 해가지고 지키는 걸로. 이 정해진 횟수 안에서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삐지는 것도 안 되고. 저번에도 안 지키면은 뭐 벌금 10만원 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개랑 애 천지야. 개 애 천지. 마시멜로 구워 먹네. 애기 울고 날. 어 고양이다. 고양이다. 아니 만든 지 오래됐나? 구경한다고 정신이 없어. 좀 예쁘게 찍어봐. 이상하게 찍지 말고. 이상하게 생겼다 애가. 다시 예쁘게 찍어. 위에서 살짝 찍어봐. 짱구! 제가 종교는 없는데 애기랑 매일 씨름을 하다보면 진짜 가슴속에 거의 한 무슨 부처님을 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매일매일이. 아무튼 제가 출산하고 나서 이 LG 뷰티프라엘 그리고 피부과도 나는 처음으로 레이저를 받고 있는데 레이저를 하면은 진짜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보습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앰플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요거 소페트 모이스처 카밍 앰플 토너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적신 다음에 이 인텐시브 케어 모드로 6분 정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심한 건성이어가지고 보습을 충분히 안 하면 제 얼굴이 너무 땡겨서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건조한데 요 앰플을 기기 사용해가지고 피부 끝까지 침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한테 발라주는 로션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림 없이 앰플이랑 로션만으로도 되게 보습이 짱짱하게 되는 편이긴 한데 밤에 자기 직전에는 이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직까지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그래가지고 더 건조한데 자기 전에 마지막 세안할 때는 앰플, 로션, 크림까지 보습을 꽉 채워서 하는 편인데 다른 것보다 속당김이 사라진 거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습이 피부 속까지 꽉 찬 느낌이니까 또 화장이 트는 것도 훨씬 덜하고 남편도 볼이 허옇게 되게 트는 편인데 남자들은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뭘 잘 안 바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크림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